안녕하세요. 면봉 만들기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명품 스타일은 무스탕이에요. 무스탕 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와우! 아니, 립밤! 제가 초보자인데 저걸 어떻게 만들려고 가지고 오신 건가요? 지금 장난하세요? 분명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옷은 참 신기해요. 만드는 순서가 너무 간단해요. 만들기도 너무 쉬워요. 초보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싱이 어려워요. 왜? 무슨 말이야, 립바? 만들기 쉽다며. 근데 미싱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옆선 받고 어깨 받고 소매 달고 카라 달고 지퍼 달고 끝. 주머니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주머니까지 달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쉽잖아요. 나도 도전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쉬워요. 밑단 같은 경우도 커팅해서 그냥 접어서 박아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왜 어렵대요? 자, 뭘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미싱이 어려워요. 에? 미싱이 그냥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박으면 되는데 미싱이 봉제하는데 어려운 원단이 있어요. 내자, 가죽, 털, 무스탕, 비로도, 벨벳 뭐 이런 것, 이런 원단들은 미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다고 하느냐면 두 개를 놓고 위에서 박으면은 밑에 게 굉장히 딸려가서 위에 게 길어지고 두 개를 박고 위에서 스티치를 때리면은 스티치가 계속 밀려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원단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번 여러분들이 원단을 구매해서 박아보시면은 아! 이래서 립바가 어렵다고 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옷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단 자체가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원단이다 보니까 봉제도 대충 해놔도 옷을 걸쳐놓으면 와! 사 입은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지금 미싱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순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뜯고 박고 하시면 예쁘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명품 무스탕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이 어떤지 한번 디자인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무스탕은 겉에는 가죽이고 안에는 털로 돼 있죠. 자, 앞판을 디자인을 보면 앞판은 웰치 포켓이라든지 아웃 포켓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머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단은 앞판 뒷판 다 커팅 해가지고 6cm 정도 위로 박아줬어요. 밑단을 박아줬고 소매는 길게 뜨신 다음에 커팅해서 접을 수 있도록 했고요. 뒷중심은 갈라줬고요. 자, 카라가 굉장히 높아요. 얼굴까지 가려지도록 높아요. 높고 앞에 부분에 지퍼를 넣고 끝부분, 얘 또한 끝부분에 한 4cm 정도 접어서 박아줬어요. 지금 디자인 설명한 대로 굉장히 심플한 무스탕이에요. 주머니가 없어도 되고요. 주머니를 사선으로 끊어서 그냥 위에서 아웃포켓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볼 건데 패턴은 제가 영상이 길다 보니까 내일 올려드릴게요. 패턴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미싱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잘할 수 있는지 순서와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봉제 설명 방법 보러 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해볼 건데요. 재단은 폭은 58인치 정도 폭에 요척은 2야드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자, 밑단 6cm 정도 플러스해서 시접 플러스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3mm 정도로 재단해주시면 돼요. 가위가 잘 안 나가가지고 저는 전동 가위가 있어가지고 전동 가위로 자르고 있고요. 자, 앞판 뒷판을 자르셨으면 소매하고 카라는 골시예요. 지금 화면에서 밑에 부분 지금 골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골시로 놓을게요. 자, 소매에다가는 6cm 정도 제가 시접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자르시면 돼요. 자, 위에 카라 부분도 위에 부분에다가 시접을 넣어서 제껴질 수 있는 시접 4cm 정도 넣어놨어요. 자, 항상 털을 자를 때는 청소기가 옆에 대기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르고 빨아들이고 자르고 빨아들이고. 자, 우리 이제 주머니를 먼저 디테일을 만들 건데 주머니를 먼저 뚝 이렇게 접어서 저는 풀을 좀 가끔 사용해요. 지금
내자이기 때문에 열을 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풀을 발라가지고 살짝 고정해 주신 다음에 주머니 크기 3cm 정도를 그려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살짝 열을 너무 뜨겁게 하면은 녹아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미지근한 열로 3cm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주머니를 하는데 제가 주머니 영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주머니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우리 지금 림빠 제자가 지금 열심히 만들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조그만하게 다시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어요. 자, 먼저 아까 지금 풀로 붙였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박아주신 다음에 이 내자나 가죽이나 이런 원단들은 잘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션을 옆에 바르고 미싱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위아래로 지금 박으신 다음에 뒤에 굿지 딴다고 하죠. Y자로 이렇게 끝까지 잘 따줄게요. 끝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은 주머니가 모양이 틀어져요. 미싱 대박기한 끝까지를 잘 가위로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굿지가위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굿지가위가 따로 있는데 날카로운 거 끝부분이 날카로운 가위를 잘라주시면 좋아요. 끝까지 잘 맞춰서 양쪽을 똑같은 위치에 가위 낫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위 낫지를 굿지를 땄으면은 시접을 다 넘기신 다음에 뒤에 부분은 뾰족이 부분을 한번 쫙 박아주세요. 뾰족이 부분을 한번 박아주시면은 주머니 모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주머니를 만들 때 안에 부분에 털 나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살짝 가리면서 몰래 찍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쪽이 손바닥 닿는 쪽이 가죽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털 부분이 나오게 해서 몰래 이렇게 티 안 나게끔 이렇게 살짝 가리면서 하고 있는데 살짝 털이 좀 보이네요. 자, 이렇게 다 박으셨으면은 제가 이제 위에 부분 스티치 치는 노루발이에요. 공업용 스티치 가죽 이렇게 스티치 치는 노루발인데 얘는 안 밀려요. 위에서 그래서 지금 노루발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박으면은 신기하게도 얘는 안 밀리고 이렇게 따로 겉돌듯이 이렇게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수가 있어요. 밀리지 않기 때문에 잘 때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래요. 스티치 때릴 때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가죽이나 이런 거 스티치 때릴 때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 안에 속지 부분도 이렇게 가죽 부분으로 박을 때는 언제든지 이 가죽 노루발 이런 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쁘게 웰치 포켓이 다 됐어요. 웰치 포켷이 다 됐으니까 이제 뒷중심을 박을게요. 자, 털은 이렇게 나갈 때 털 부분을 노루발로 하면은 털이 그 구멍 안으로 다 끼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루발, 털 노루발로 저는 겉에도 스티치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로션을 꼭 바르면서 나가야지 미끄럽게 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로션을 쭉쭉 듬뿍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으로 뒷중심을 박으신 다음에 시접을 가른 다음에 양쪽으로 스티치를 때릴 거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털 있는 쪽으로 박은 다음에 제껴서 가죽 부분에다가 양쪽으로 두 줄 스티치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안 나가니까 밀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만 조심하면 무스탕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지금 카라를 지금 달고 있는 거고요. 자, 굉장히 지금 털노루발로 박으시면은 절대로 이 털이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은 옆선을 다 제가 박았는데 왜 뜯고 있냐면은 옆선에서 시접을 제가 6cm를 제낄 거잖아요. 제끼면은 시접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접 윗부분 한 7cm 정도 낫지를 이렇게 넣고 반대로 접어주기 위해서 7cm 위를 낫지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박기 위해서. 자, 오다가 다시 낫지를 넣고 반대 방향을 지금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꼈을 때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쭉 박아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무스탕을 만들어 보면 그럴 거야. 진짜 미싱하기 힘드네 라고 하실 거야. 그런데 요령만 잘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제끼기 위해서 깨끗해지죠. 요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박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았으면 밑단도 6cm로 접어서 한번 박아줄게요. 자, 지퍼를 넣을 거기 때문에 한 2cm 띄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2cm 정도 띄고 박아주실게요. 자, 앞에 부분에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놓아주시고요. 천천히 옷땀수로 박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땀수를 좀 넓은 땀수로 해주셔야지 잘 덜 밀려요. 뒤쪽 부분도 잘 당겨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퍼를 달게요. 지퍼를 달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이 딱 맞는지 확인을 한번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지퍼를 이제는 위에다 올려놓고 박을게요. 자, 원래는 지금 지퍼 위에 제가 띠를 그 무스탕 이 내자 띠를 잘라놓고 지퍼 위에다 박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와우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못 박고 그냥 지퍼만 제가 박았는데 지퍼 위 부분 저 지퍼 천 이렇게 부분 뭐 갈색 저런 색이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천을 한번 박으려고 했었어요. 자, 지퍼를 시작서부터 털 안에다가 아까 2cm 띄고 박았으니까 넣고 박을게요. 자, 지퍼가 위로 올라가게끔 해야지 늘어나지 않아요. 지퍼가 위쪽으로 가야지 가죽 쪽이 위로 가면 100%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가 위로 가게끔 놓고 잘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위 끝부분까지 잘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위까지 왔으면은 접을 거 있던 긴 부분은 빼고 접어 볼게요. 접어서 털 안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새 지퍼를 미싱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반을 부러지니까요. 저도 두 개 부러졌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눈에 튀일 수 있으니까 조심히 박아주셔야 되고요. 반대 방향도 위랑 같이 왼쪽 오른쪽 잘 맞추신 다음에 박아볼게요. 자, 위랑 아래랑 딱 맞춘 다음에 왼쪽도 잘 박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윗부분에도 고정하기 위해서 한번 스티치로 고정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지퍼까지 예쁘게 달렸어요. 자, 뭐 그렇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지금 반전이 뭐냐면 제가 아까 띠를 원래 지퍼 위에다가 띠를 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술펜 있잖아요. 물 닿으면 없어지는 펜으로 다 그렸어요. 주머니도 그리고 막 앞판 뒷판도 다 썼어요. 웬걸 안 지워지는 거예요. 물로 아무리 묻혀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요술펜으로 세무의 무스탕에다가는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리지 마세요. 아, 큰일 났어요. 소매 앞에 부분에 F라고 썼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리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귀찮아하는 건 없어요. 손바느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단을 구매를 하셨는데 지퍼도 또 사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 립바가 원단 이하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지퍼를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와, 지퍼도 비싸더라고요. 지퍼를 하나씩 넣어드릴 테니까 예쁘게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코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